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이번에 MBC 특별 주말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숨바꼭질에서 맡은 역은 민채린이라는 역이고요. 기사가 많이 악역으로 나와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악역은 아닌데 민채린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입니다. 알파걸? 네, 알파걸 아니면 배터리? 아니, 에너자이저? 네. 굉장히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될 텐데 꿈과 또 사랑과 그런 것들을 자기 삶에 주어진 걸 이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알파걸? 에너자이저? 네. 아무래도 새로운 캐릭터를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민채린 같을까? 전작과 많이 달라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번에는 어떤 눈으로 연기를 하지? 어떻게 한번 시도해보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MBC 특별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숨바꼭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을 얻어야 더 열심히 뛰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MBC 특별 기획 드라마 숨바꼭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